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주말과 휴일의 영향으로 경남 신규 확진 환자가 5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김해와 함양에 이어서 함안군이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함안군 가야읍. 거리는 한산하기만 하고 식당가는 텅 비었습니다. 4단계 격상 소식에 이미 주말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김해 함양에 이어 경남의 세 번째 4단계 격상입니다. 그저께부터 지금 방송 나왔잖아요. 저기 핸드폰 다 떴잖아요. 그럼 그 저녁 사람 없어요. 저녁이나 낮에도 그 사람 보기 힘들어요. 창원도 주간 1일 평균 확진 환자 수가 39.4명으로 4단계 기준에 근접했습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 환자는 57명. 지역별로는 7개 시군으로 창원 16명, 김해 27명, 양산 6명, 거제 4명, 밀양 2명 등입니다. 주말 휴일 영향으로 줄었지만 가족 또는 지인, 회사 동료에 의한 일상 속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37%로 60세부터 75세 이하 백신 미접종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75세 이상 미접종자는 개별 예약 후 접종센터를 통해 별도 기간 없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행합니다. 한편 입원 치료 중이던 70대 남성이 숨지면서 경남의 사망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전선 KTX 운행이 이달부터 소폭 늘어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운행 횟수를 더 늘릴 계획인데요. 서울 강남으로 가는 수서행 고속열차 투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진주역, 승객들이 대기 중인 열차에 오릅니다. 이달 들어 새로 생긴 서울행 고속열차입니다. 6시 16분 첫 차를 놓치면 2시간 40여 분 뒤인 8시 58분에야 다음 KTX를 탈 수 있었지만 중간에 6시 58분 열차가 추가로 투입된 겁니다. 주중에는 왕복 4편, 주말에는 왕복 2편이 증편되면서 경전선 KTX 운행 간격은 최대 3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주말에는 좌석 수를 2배로 늘린 중년 열차를 2편 더 투입해 실제로 왕복 4편을 늘린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시간대가 촘촘해지니까 좀더 빨리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경전선 KTX는 주말 혼잡도가 116%에 달해 증편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었습니다. 경상남도는 KTX 횟수를 더 늘려서 운행 간격을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경남도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계신 상공계라든지 국회의원, 경전선 경유 지자체들과 지금 합심해서 공동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또 서울 강남으로 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올 들어 국토부와 코레일 등 관계자를 18차례 만나 수서행 KTX나 SRT 신설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산림청이 남해안에 주로 자생하는 푸조나무를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 수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가지와 무성한 잎을 지녀 풍부한 산소를 제공하면서도 미세먼지를 잡는 효용이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웅장한 나무가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습니다. 키가 16m, 밑동 둘레 7.2m의 푸조나무로 경남에선 가장 크고 전국에서도 세 번째 크기로 알려졌습니다. 푸조나무는 천연기념물인 남해 물관 방조오브림의 다수 수종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 산다는 푸조나무는 남해안에 주로 자생하지만 기온 상승으로 한계선의 북상이 예상됩니다. 푸조나무는 울창한 가지와 무성한 잎을 가져서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잡는 효용이 커서 기후변화 대응 수종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산림청의 진주월화산 시험잎. 5헥타르에 달하는 이곳 푸조나무 조림지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푸조나무 시험잎입니다. 경남 다섯 곳에서 푸조나무 종자를 수집해 20년째 연구 육림 중인데 산소 생산량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년 정도 더 이렇게 그 생장을 모니터링하고
병해충의 그 잘 견디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일반에게 그 보급할 예정으로 그렇게. 넓은 그늘과 풍부한 산소를 제공하고 오랫동안 사는 다양한 매력의 푸조나무. 산림청은 육림과 함께 기능성 물질 연구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남강댐 문제 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 남강댐 수해 원인이 인재로 확인된 만큼 책임자의 사과와 신속한 피해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사협의회가 제시한 홍수 조절댐 건설과 방류시설 신설은 개선 방안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민이 반대하는 치수 증대 사업은 강행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뒤집는 빌미가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의 주체로 창원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상품 포장과 배송 등을 일괄 처리하는 통합물류관리인 풀필먼트는 물류기반 구축이 어려운 중소유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5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까지 중소유통물류센터에 적합한 시스템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이 오늘 교육 현안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경남형 작은 학교 살리기 등 협력 성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역 인구 유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경남 지역 3개 군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함양군은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돼 쿠팡 물류센터와 연계한 대규모 이커머스 물류단지가 조성되며 거창군은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주거 플랫폼을 조성하고 하동군은 청년 창업 지원과 연계한 주거 플랫폼 사업을 각각 추진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개최가 취소된 제2회 섬의 날 행사가 오는 6일부터 사흘 동안 통영에서 열립니다. 섬 쉼이 대다란 주제로 통영국제음악당과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정부 기념식과 심포지엄, 온라인 섬 점시관, 섬 특산품 특별기획전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59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양산시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경남에서는 기존 창원과 거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됐으며 양산시에서는 오는 5일부터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